음악인이자 시대의 논객 신해철. 그러면 세상을 뜨는 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언 한마디 남길 수 없었다. 음악보다 먼저라던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다. 지난 11일, 고 신해철 씨의 아내가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했다. 저희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양 넓은 바다를 고래는 지우공주와 동원왕자를 태우고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던 곳이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엄마보다 너 좋아하면 안 되거든. 지우공주, 아빠가 어째서 좋아요? 아빠가 나 많이 사랑해. 맞아. 그렇구나.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 더. 어린 두 아이는 왜 아빠라는 선물을 빼앗겨야 했을까? 이럴 순 없는 거거든요. 이럴 순 없는 건데. 조문하면서 그 어린 딸을 보니까. 어린 딸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안 가. 신해철은 6년 만에 그룹 넥스트의 컴백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텔레비전 토크쇼의 고정 MC로 발탁이 됐고 광고 촬영도 예정돼 있었다. 그는 장수술 후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곧 나을 거라 믿었다고 한다. 형이 저 너무 깜짝 놀라서 형이 아픈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옆에서 그냥 눈물 그렁그렁 하고 있으니까 제가 형이 뭐 그 다음날 퇴원하는 건데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아픈데 주위에서 걱정을 하니까 아 설마 죽게 하겠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지난 10월 17일 신해철은 심한 복통으로 S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복강경으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복강경 수술은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저는 정말 100% 형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형이 일어나서 막 장난치는 꿈도 꿨었고. 수술 전날까지도 장난 섞인 문자를 주고받았던 두 사람. 그러니까 이게 16일이에요. 근데 날짜 계산해보니까 17일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서. 그러다 그냥 이렇게 황망하게 됐으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금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신해철의 장수술을 집도한 이는 S병원 강모 대표원장. 그는 시청자들에게도 익숙한 유명인이다. 신해철이 장수술 닷새 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S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낭설이라고도 했다. 또 환자가 연예인인 만큼 병원 측 주의사항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끝까지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태도로 고인 측에게 미안해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이라는 걸 감행을 하게 된 거고. 10월 31일 고 신해철의 화장 절차를 진행하기 5분 전 동료 연예인들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여기 모인 고 신해철님의 동료들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가족께서는 심사숙고 끝에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1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4시간여의 부검 끝에 1차 결과를 발표한다. 의학적 사인을 표현하자 그러면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계열증으로 우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 안의 염증이 심장까지 퍼졌고 혈관에 세균이 진입하는, 즉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것. 배 안의 염증이 심장까지 퍼진 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 심낭의 천공, 즉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이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국과수는 심낭에 인위적으로 유발된 손상으로 구멍이 생겼고 그것이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이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1차 부검 결과가 나온 이틀 뒤 S병원 측은 다시 해명했다. 신해철이 병원 측의 금식 조건을 지키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물을 먹어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었다. 신해철은 왜 금식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까? 당시 매니저 진술에 따르면 원장이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미음 먹고 괜찮으면 죽을 먹고 죽 먹고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신해철의 진료 기록보다 퇴원 당시 강 원장은 신해철이 SOW, 즉 물을 조금 마실 수 있는 상태라고 기록했다. 약 처방도 받았다. 위장 보호제랑 소화제를 두 가지를 약을 처방해서 일주일치를 받아서 왔는데요. 금식한 사람에게 위장 보호제를 왜 줍니까? 소화제는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그의 블로그에서 신해철 의료 사고와 관련 이제는 의사들이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음식을 안 먹었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장내에 남아있던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혹은 이제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 세균들이 계속 거기에서부터 배출되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의료진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다리에 대해서 미안하고 뭡니까 6년이나 된지 잘 몰랐고 사람들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됐다. 신해철의 죽음을 둘러싼 의료 사고 논란. 그의 죽음엔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것일까? 수술 후 심정지가 오기까지 닷새. 신해철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을까? 10월 17일, 신해철이 S병원을 찾아 장 수술을 받은 직후, 강모 원장은 직접 신해철의 병실로 찾아와 수술이 잘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일 오후에 몸을 못 가누면 모레 퇴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신해철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다. 수술 이튿날인 18일 심한 통증으로 간호사를 수차례 호출했고 수술 사흘째인 19일 새벽 통증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신해철은 소리를 지르며 통증을 호소했고 처치 카트를 발로 차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퇴원 조치가 됐다. 두 장의 엑스레이 사진이 공개됐다. 왼쪽은 수술 전. 그리고 오른쪽은 퇴원 직전의 사진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외과 전문의 김용진 교수를 만나 견해를 들었다. 이 사진을 보고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가슴을 따라서 가스가 보이고 심장과 심낭 사이에 가스가 차 있습니다. 심낭이 이렇게 하얗게 잘 보입니다. 사실은 심낭과 심장 사이에 공기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저걸 빼내는 작업을 했었더라면 저렇게 순식간에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심장 정지가 생기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이다.
그 의견에는 어떨까? 고장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그 19일 날 엑스레이를 보고 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CT도 찍고 그래서 추가 검사를 해서 천공 진단이 만약에 그때 되어서 조기 수술을 했다면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신해철은 퇴원 다음 날인 10월 20일 새벽 5시경 통증과 40도가 넘는 고열로 다시 S병원을 찾았다. 새벽에 또 거기 갔을 때 또 진통제 맞고 돌아왔고 저녁에 또 와서 진통제 맞고 돌아왔고 그 다음날 가봤자 해주는 게 없더라고 버텼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환자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기 진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조기 진단이 안 된 것이 사고인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이 의료지 과실로 의심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문제 10월 22일 새벽 4시 50분경 신해철은 복부 팽만,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또다시 S병원을 찾았다. 수술 전 검사에선 분당 72회였던 심박동수가 이때 분당 145회로 치솟았다. 어른이 145회면 무지 빠른 거네요. 괜찮다고 설명하고 좀만 있으라고. 그런데 그 괜찮다고 설명하면 얼마 뒤에 화장실 가서 이제 거의 족돌 내버리거든요. 만약에 그 흉통을 호소하고 병원에 이렇게 내원을 했을 때 22일 새벽 4시경인데요. 그때 이 전원 조치를 했다면은 아니면 그때에 뭐 좀 더 적극적인 검사나 치료를 하고 환자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을 하는 조치를 했었다면 또 환자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쁜 결과가 오진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22일 오후 12시경 심정지가 왔다.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 후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2014년 10월 27일 신해철이 세상을 떴다. 우리는 여러 차례 S병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취재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은 취재 응할 수가 없고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왕이라고 불렸던 사람. 연예인이었고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다. 신해철은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또 두 아이의 아빠였다. 남겨진 이들은 왜 갑자기 그의 심장이 멈췄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부디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원장님은 지금이라도 전문의로서의 위험과 수술을 집도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도 S병원 측은 석연치 않은 해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더구나 장수술 닷새 만에 심정지가 온 신해철 씨가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 S병원 측은 마치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방어하기에만 급급해 보이는 병원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으로부터 겪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신해철 씨 측은 S병원을 상대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기자였던 고 박주아 씨 의료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암수술을 받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뜨고 만 박주아 씨. 당시 유족은 검찰에 의료진을 고발했고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아이씨고 저아이고 차차차 연기자 박주화 씨는 3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우암 제거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너 점심 안 먹었어.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사망했다.
당시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제가 그 이번 우리 그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을 보면서 박주아 씨 사건과 너무나 그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는 진통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결과적으로 환자는 그 천공 부위에 음식물이 흘러나와서 복막염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게 배혈증으로 진행이 돼서 심증지까지 오게 되었고. 박주아 씨의 경우 의료진은 더 이상 빨리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초기 암이라고 했다. 박 씨는 로봇 수술을 받았다.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정교하고 회복이 빠른 등 장점이 있다고 해 동의했다고 한다. 수술 후 금세 연기자로 복귀하겠다던 그녀는 그러나 돌아오지 못했다. 박주아 씨가 사망한 뒤 병원 측은 진료비 2,200만 원을 면제해줬다. 유족에게 합의금 8천만 원도 지급했다. 양측은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저희 이모님이 공인이시니까 병원비도 면제를 해주셨고 장례식 비용도 마련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장례식을 치른 유족은 의료 기록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암호 같은 용어들로 가득한 기록은 의문투성이었다고 한다.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이 전문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의료사고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유족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검찰에 의료진을 고발했다. 박주아 씨는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수술 다음 날 CT 촬영 결과 십이지장에서 천공이 발견됐다. 그 5시간 뒤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박주아 씨 유족은 수술이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수술 지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후 4시경 확인한 천공의 크기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한 것은 수술 지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의료진을 무혐의 처분했다. 의사협회 감정 결과가 무혐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못하는 경우가 의료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 수술 지연이 있은 후 의식불명인 채로 투병하던 박주아 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산소를 공급해주던 기관지 절개관이 빠져버렸다. 박 씨는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다음 날 새벽 숨졌다. 정말 어이없게 돌아가신 거죠. 억울해도 이렇게 참 억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빠져버렸으니 참 너무 어이없죠. 검찰은 기관지 절개관 이탈에 관해서도 의료진을 무혐의 처분했다. 중환자실의 약 14%에서 보고가 있을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라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중환자실 환자 중에 약 14%가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박주아 씨를 진료한 중환자실에 있어서 의료진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건데 그 자체는 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박주아 씨 의료 사고와 관련 검찰은 의료진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유족 측은 항고했으나 기각당했고 재항고도 기각됐다. 해당 병원 측은 고 박주아 씨 사망은 불행하게 일어난 사건이지 의료진의 과실은 아니었다고 답해왔다. 동네 뭐 작은 병원이면 맞죠. 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런 변명을 하고 이런 변명이 먹힌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우리 신해철 씨 사건은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지난 한 해 의료소송 건수는 1,100여 건에 달했다. 그런데 부분 승소율은 25.6%, 전체 승소율은 0.54%에 불과했다. 고 신해철 씨 측은 지난달 말 해당 병원을 고발했고 향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런데 의료소송의 과정이 지난한 것은 유명인이라고 다를 바 없다. 의료소송도 여느 민사소송처럼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저희가 이거를 그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CT 자료들 가지고 이렇게 전문의들 만나가지고 소견 드리려고 하면은요 잘 안 해주시려고 그래요. 분명히 그분들도 학연, 지연, 혈연 뭐 어떻게든 얽혀 있을 텐데 그래서 진짜 그 소신인께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 의사분들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 그 신해철 씨 의료 사건과 관련해서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은 말을 나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이제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 의견은 이건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들과 또 한편에서는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문제고 의사협회도 이런 일에 나서면 안 된다. 끝까지 회원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회원들도 있는데 후자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이 숫자는 적죠. 숫자는 적지만 목소리는 좀 크죠. 그런데 고 신해철 씨 유족이 강모 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1월 1일. 경찰은 전격적으로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실제 제가 이 의료소송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법원에 뭐 필요할 때 정거보증 신청도 해보고 고소를 해서 좀 진료기록부 제때 좀 확보해달라, CCTV 확보해달라, 뭐 수술방 동영상 확보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전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압수수색을 가서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고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아이를 잃은 뒤 의료소송을 준비 중인 김미선 씨는 경찰의 말에 절망했다고 한다. 일단 의료사고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아, 의료사고는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 그래서 의료적인 것도 다 이제 의료적으로 이제 뭐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거를 우리 보고 알아오라는 거예요. 귀신나. 아이고 아이고. 김미선 씨의 첫 아기 유현이다. 유현이는 세상에 태어나 162일밖에 살지 못했다. 장염 증세를 보이던 아기는 태어난 병원에서 떠나고 말았다. 딱 한 번 있었는데. 지난 10월 16일 새벽 1시 반경 미선 씨는 설사를 계속하는 아이를 데리고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다. 병원 기록엔 당시 유현이는 호흡도 움직임도 원활했다고 적혀 있다. 의사는 장염을 의심하며 수액을 처방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계속 아기의 혈관을 찾지 못했다. 미선 씨는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다. 주사 찌르던 선임 간호사가 전화를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고 와서는 그냥 계속 그 실패했던 그 혈관 찾기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켜봤는데 이번엔 애가 신음소리를 못 내요. 이제는 더 이상 더 힘이 빠져서 신음소리도 못 내고 입만 벌리고 그냥 눈 그냥 간신히 뜨고. 간호 기록엔 2시 30분 구토 설사 발열, 2시 35분 탈수 양상이 보인다고 돼 있다. 그런데 3시 25분까지 혈관을 못 찾았다. 아기를 안았는데 아기가 동공이 풀려 있고 입이 이렇게 반쯤 벌려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해서 아기가 왜 이러냐고 그 안고 있던 간호사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이렇게 와서 보더니 이런 걸 기진맥진했다고 하죠? 이러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이제 신랑이 막 소리를 쳤어요. 애 이상하다고 막 소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전화를 하던 선임 간호사가 달려오고 뭐 그러면서 뭐 선생님 빨리 오세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는 깨어나지 못했다. 이게 영정 사진이 될 줄 몰랐죠. 예쁘죠? 잘 웃죠? 항상 누가 부르면 계속 그 처치실에서 그 골방 같은 처치실에서 엄마 아빠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도 못 하는데 애가 울지도 못할 정도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때 구해줬어야 되는데 아무 뭐 어디 응급실이든 어디든 의사 있는데 가서 어? 정말 이렇게 막 데려올 걸 의사 어떻게든 좀 오시라고 좀 우리 애기 좀 봐달라고 막 소리칠 걸. 해당 병원의 의료진을 만났다. 병원 측에서 보시는 아이의 사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어떤 걸로 보시나요? 사인 현재로는 원인 불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나오면 뭐 알 수 있을 수도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열제 먹고 나서 이제 심정지가 일어날 때까지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가 뭐 그냥 급격하게 뭔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나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보호자분 보시기에는 그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네. 보호자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의사가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노티를 받고 그 전화상으로, 그러니까 유선상으로 환자 상태를 이제 파악했을 때는 환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정맥 주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주사를 준비하는 시간 빼고 놓기 시작하고 약 한 15분 정도 소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간호사가 좀 더 시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유현이 의료 소송 변호인은 의사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CCTV에서 정말 다른 환자를 그렇게 긴급한 환자가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다고 설명을 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아 그것은 CCTV는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의료 소송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정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환자 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환자가 상대해야 되는 상대방, 즉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쪽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점은 병원 측이 사고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기조차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의사들 입장에선 혹시라도 소송까지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까 싶어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다고도 합니다. 의료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년 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많은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실망하고 돌아서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의 60% 가까이는 자동 각하되고 마는데요. 중재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지 취재했습니다. 엄마는 장성한 아들 자랑을 끝없이 늘어놨다. 셋이서 아들이 효도건강 보내줘서.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모아 엄마 외할머니와 중국 여행도 다녀왔던 아들. 다 컸다는 거 하는 거 뭐 그렇게 뿌듯함 그리고 뭐 좀 알아준다는 거 아기가 아니구나. 대학 졸업 후 제빵사를 꿈꾸던 아들은 취업에 성공해 엄마를 기쁘게 했다. 참하고 싹싹한 아들의 여자친구도 엄마 마음에 꼭 들었다. 아들을 만나러 왔다. 어쩌다 아들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됐는지 엄마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2년 전 아들은 충치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갔다 죽었다. 잘했었니? 자식이라고는 이 아들 하나가 전부였다. 손자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많이 생각나고 이제 아, 나는 할머니가 못 되는구나 막 이럴 때. 6년을 사귀었거든요.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엄마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엄마. 2012년 11월 1일 아들 용훈 씨는 새 직장 출근을 며칠 앞두고 후배와 함께 치과에 갔다. 이미 몇 번 갔던 곳이었다. 사고 당시 CCTV다. 의사는 마취 상태의 용훈 씨에게 다가가 치료를 시작한다. 그리고 5분여가 흐른 뒤 용훈 씨가 경련을 일으킨다. 간호사가 급히 진료실 밖으로 뛰어나왔고 간호사는 대기실에 앉아있던 용훈 씨의 후배에게 무언가 말한 뒤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원래 무슨 병 같은 거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 병 같은 거 없고 약도 뭐 먹는 거 없었다고.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 치과 그 치료하는 데서 하다가 그 안 되니까 바닥에 내려가서 하다가 네 막 피도 엄청 많이 흐르고. 곧 119 구조대가 도착했다. 당시 용훈 씨는 어떤 상태였을까? 그때 돌아가셨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 상황 그건 이제 진단할 수 없어요. 저희가 뭐 사망했다 안 했다는 저희가 진단한 거고. 네네. 그냥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정지 상태라는 것만 판단하는 거죠. 사고 후 의사는 해당 치과를 떠났다. 엄마는 의사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다. 대체 그 치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용훈 씨의 마취에 쓰인 약물은 치과용 국소 마취제인 염산 리도카인. 약 상자 뒤편엔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겐 투여하지 말도록 돼 있다. 또한 경련 등의 중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제 투여 등 즉각적인 처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이용훈 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 감정서다. 주요 부검 소견에 심비대와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았다고 돼 있다. 신현호 변호사는 마취제 쇼크가 사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리도케인으로 마취제 맞잖아요. 이 맞고 난 다음에 항상 이걸로 인해서 과민성 쇼크가 올 개연성도 있고. 그 당시 썼던 국소 마취제는 1.8ml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양이었고 그 양은 통상적으로 성인에게 제공되는 한계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양입니다. 같은 용량을 써도 환자 개개인 케이스마다 다른 거고. 국과수는 고 이용훈 씨의 사인을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해당 경찰은 치과와 의사에 대해 혐의 없으므로 수사 종결했다. 이 형사 입증 책임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의료로 과오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검사가 의료사고에 대해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기소한 사건의 상당 숫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종결 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말 1심 패소했다. 엄마는 항소했다. 항소해서 또 패하면 소송 비용 1,300만 원을 그녀가 모두 내야 한다. 지금 여기서 포기하자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야겠죠. 그래야 좀 아들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서. 그동안 2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 법원의 1차 판단 모두 왜 아들이 치과에서 죽었냐는 엄마의 의심을 덜어주진 못했다. 저가 아들 하나 딸랑 키웠었는데 그 아들도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뭐 병을 뭐 목디스크 수술에 위암 이거 진단 받아
아주 위암 이제 단계가 올라가도 아주 지금 너무 힘들어서 식음을 전폐하니까 원래 이렇게 뚱뚱했어요 저 사람이요. 저렇게 이만큼 뚱뚱했던 사람이 요만해진 거예요 지금요. 홀로 된 엄마는 또 얼마나 길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 지난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했다. 긴 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의료소송이 아니어도 의료분쟁을 해결할 길이 생겼다.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상담, 감정, 조정부에는 의료, 법조,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의료사고에서 제일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끝을 나쁜 끝을 봤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오시면 감정은 60일 만에 결론을 냅니다. 그럼 굉장히 신속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법원에 소장 내면 답변서 받고 기일 잡는데 60일 안에 절대 안 됩니다. 출범 이후 3년. 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 건수는 10여만 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158건에 달하는 숫자다. 왜 싸움이 났을 때 두 사람이 싸움 난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해결이 안 나는 게 어쨌든 간에 중간에서 한 명이 이거는 좀 이러니까 우선은 접어두고 이 부분은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줄 수밖에 없죠. 분쟁 자체가. 지난 3년. 조정중재를 신청한 의료사고 사례가 3,500여 건에 달한다. 그런데 주로 병원인 피신청인이 14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를 시작할 수 없다. 상급 병원의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다툼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또는 전문 인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확실하게 소송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조정 중재 불참률이 75%에 달한다. 대학병원에서 9살 딸을 잃고 예강이 엄마도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의료 사고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게 더 큰 분노와 상처로 남을진 미처 몰랐다. 지난 1월 22일 예강이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다. 다음 날 새벽엔 어지럽다고 하며 심하게 보채기도 했다. 엄마는 예강이와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의료진은 CT 촬영 후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며 뇌척수액을 뽑아내는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시술은 5차례 시도됐다. 그러던 중 심정지가 왔다. 응급실에 온 지 9시간 만에 아이를 잃고 말았다. 처음에 막 너무나 예강이가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는 처음보다 좀 약하게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지켜봤는데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예강이 엄마는 무리한 검사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강이가 마지막에 입었던 옷. 마지막 가기 전에 입었던 옷, 제일 즐겨했던 옷, 예강이가 좋아했던 옷. 저희가 뭐 의료소송, 뭐 민사소송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진실만 알고 싶다고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을 그쪽에서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한번 중재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중재원에 신청을 접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다렸다. 의료진과 마주앉아 딸아이의 죽음에 관해 궁금한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우편물이 왔다.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뜯어봤더니 저희는 병원에서 그런 부동의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병원에 참여가 안 하면은 참여를 안 해서
거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각하됐다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정말 이게 뭔가 이거는 우리 아픈 마음을 또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저희를 농락하는 것밖에 그런 기분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화나더라고요. 해당 병원은 왜 예강이 엄마의 중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까? 우려문제교정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의사과실을 전제로 합의금을 조정하는 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전예강 그 소아암 사건은 예. 저희가 이제 그 우려문제교정위원회에 응하지 않은 거는 이게 이제 의료과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미 판단을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실이 아닌데 이거를 조정을 하자 그러니까 응하지 않았던 거고요. 병원이 조정에 응했다면 딸을 잃은 엄마가 거리에 서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예강이 엄마는 지난 6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결국 예강이 엄마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희 전 의원은 병원 측이 중재원에 자료만이라도 가감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환자들에게 속 시원하게 그러지 않다라는 그 기록이나 검증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것을 다 내보여주고 그리고 평가를 받아서 속 시원하게 하면 되는데 왜 자료를 안 내놓을까? 저는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의료 분쟁 조정 강제 개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주요한 골자는 첫째가 의료 분쟁에 대해서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동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강제성을 띄우고 있게 됩니다. 예강의 엄마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만나 강제 개시 법률안 통과를 호소했다. 자동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낸 다음에 의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부의 의사의 숫자를 늘려달라. 그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현장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소송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그 자료의 이용을 또 막아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좋은 창구라는 견해도 있다. 환자들은 의사들이 의뢰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도 뭔가 복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사와 환자들 간에 쌓인 해묵은 불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 그 불신의 상당 부분은 의료진이 제공을 한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나서가지고 내 말 좀 믿어라, 내 말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해도 그 불신의 얼음을 한꺼번에 녹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사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해서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 거침없었던 고 신해철.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마지막 질문을 던진 채 떠났다. 그 답을 찾는 길에서 우리는 어쩌면 신해철이 꿈꿨던 세상을 만날지도 모를 일이다. 남편을 잃고 보름 만에 경찰에 출두해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만 고 신해철 씨 부인.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의료소송의 잘못된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 의료사고의 진실 규명과 의료소송 과정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주춧돌이 되길 빕니다. 162일 된 아기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던 엄마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9살 딸을 잃은 엄마의 끝없는 질문에 이제는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